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봐. 민트 이쁘지 않아? 내가 이상한가?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코의 지혜수입니다. 오늘은 모토롤라 모토 G54 5G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토롤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사이를 또 못 참고 모토롤라 폰 하나 샀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요 귀엽고 깜찍한 폰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디자인까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체 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 민트 그린이랑 미드나잇 블루 두 종류로 나옵니다. 둘 다 매력이 있는데 특히 이 민트 그린이 올해 유행인가? 제가 최근에 녹색 폰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사진보다 훨씬 이쁘고 이 뒤쪽에 비건 레더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촉감이 상당히 괜찮고 요 안쪽에 테마 색깔까지 맞춰놔가지고 아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다 중후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요 미드나잇 블루가 있죠. 빛이 살짝씩 반사되는 무광 후면이어가지고 이 모토롤라 로고랑 아주 잘 어울려요. 거기다가 두께가 8mm밖에 안 하고 무게도 요 미드나잇 블루가 180g, 민트 그린이 182g. 지금 심카드를 넣어놔가지고 사양표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가벼운데 어쨌건 요즘 폰치고 무겁지 않은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생활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살짝 비튀고 하는 정도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사양 설명드리면 6.5인치 1080x2400 LCD, 뒤쪽에 50MP, 2MP, 전면에 16MP 카메라, 칩셋으로는 디멘시티 7020 들어가 있고 12GB램, 256GB 스토리지, 마이크로 SD카드로 확장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13에 5000mAh 배터리 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OLED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LCD도 또 용도에 따라서 고정적인 펜칭이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20Hz 조사율에 240Hz 터치 샘플링도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 가격대 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램을 짜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12GB짜리를 가져왔고 혹시나 더 필요하시면 가상으로 땡겨오는 램부스를 키실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도 256GB인데다가 확장도 추가로 가능하고요. 지문인식 센서 오른쪽 전원 버튼에 통합되어 있고 요즘 잘 없는 3.5mm 이어폰 잭에다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카메라 부분 좀 더 설명드리면 50MP OIS까지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도 보통 두 개면 초광각인데 얘는 접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뒤로 왔으니까 얘긴데 민트 이쁘지 않아? 색을 꽤 예쁘게 잘 뽑은 데다가 이 가격대치고 마감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요 뒤쪽 이 카메라 섬 있는 데가 메탈이라 그랬는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모토롤라가 이런 세세한 디테일에 공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얘기해서 말인데 이 뒤쪽에 로고 부분은 그냥 실크 프린팅 같은 걸로 인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죠. 이런 성이 보이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자, 사양 설명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제가 이걸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써본 소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양표에서 LCD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베젤이 넓지도 않고 색 표현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LCD면은 120Hz, 60Hz 고정으로만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자동 최대 120Hz까지 스마트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움직여야 될 때는 120까지 올라갔다가 가만히 두면은 60, 더 기다리면은 30까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120으로 바뀌죠. 특히나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30 이상으로 안 넘어가면 30으로 유지되니까 배터리 효율에도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막 채도까지 조절되고 하는 정도는 아닌데 LCD임에도 내추럴 선명하게 제어는 물론이고 색 온도 조절까지 넣어줬더라고요. 당연히 LCD니까 균일도 같은 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패널입니다. 성능도 마찬가지 디멘시티 7020이니까 2.2GHz짜리 코어텍스 A78 듀얼코어, 2GHz짜리 코어텍스 A55 헥사코어, 그리고 이매지네이션 파워브 BXM8-256 들어가 있습니다. 긱벤치 6.2.2 기준으로 CPU는 요 정도, 스냅드래곤 860 정도죠. GPU는 이상하게 긱벤치에서 완료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UFS라고 명시해놔도 스토리지 속도 안 나오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스토리지 속도도 문제 없고요. 거기다가 센서도 이 정도 급에서 흔치 않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넣어줬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werVR 계열이 전통적으로 그런데 벌컨 익스텐션 일부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아마 OpenCL은 안 되고 벌컨만 지원하는 게임을 이 정도 급에서 돌릴 계획은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참고만 하세요. 근데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건 모토롤라 특유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꾸미기 기능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콘 모양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녹색 싫다 색 바꾸는 거 당연히 되고 심지어 베타 기능이긴 한데 아이콘의 테마색을 갖다 지정해서 입혀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글꼴도 네 종류가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폰트는 네 종류 전부 다 똑같은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번엔 잠금하면 알림 스타일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오고 누르면은 내용을 바로 커다랗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넘겨가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이디어. 그리고 이왕 잠금하면 온 김에 일반적인 LCD처럼 얼웨전 디스플레이는 없는데 탭하거나 흔들어가지고 하면 깨우는 게 있고 더블탭 해가지고 깨울 수도 있고 잠금하면 다시 더블탭 해가지고 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스처로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뒤틀어가지고 카메라 켜기, 이렇게 찹찹해가지고 플래시 켜기,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스크린샷, 이렇게 화면 그어가지고
분할하기. 거기다가 여기 사이드바라고 있어요. 다른 앱 쓰다가 쏙 땡겨가지고 간단하게 팝업으로 띄우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음에 드는 게 눈치 빠른 분들은 요거 보고서는 대충 감 잡으셨겠죠? 듀얼 심을 부활시켰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대신에 두 번째 심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사실 둘 다 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에 256기가짜리 스토리지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포기하고 두 번째 심 카드 넣는 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다양해서 좋아요. 통화 기록에서 1번 심으로 걸었으면 1번 심으로, 2번 심으로 걸었으면 2번 심으로 자동으로 걸어주는 기능이라든지,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나눠가지고 최적화해준다든지,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데이터 옵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끊기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지원 주파수도 필요한 거 몇 개가 빠져있기는 한데 동급에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대신에 이 통화 녹음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경고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송출이 된다는 거, 구글 정책 따르는 거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소리 얘기 나온 김에 통화 중에 이 주변 소음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크리스탈톡 AI가 들어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대에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들어있는 거 흔치 않은데 그냥 넣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아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공간 음향 지원되는 건 물론이고 돌비 애트모스 자동으로 두셔도 되고, 컨텐츠에 맞게 꽤 디테일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3.1 이어폰 잭도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구성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두 개 들어가 있다면 광각 초광각인데 얘는 50메가픽셀 OB50D 2.88분의 1인치 광각이랑 접사 렌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카메라를 켜거나 익숙하신 대로 전원 버튼 두 번 눌러가지고 바로 켤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상태로 한 번 더 밑틀면 전면 카메라로 전환도 된다? 어쨌든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자동 향상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추럴이나 자동 보정 선택할 수 있고, 자동 야간 모드, 모토로라 이름으로는 자동 나이트 비전도 들어가 있고, 여기 프로 모드에 이빨 빠져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요거 그렇지 않고 JPEG이나 RAW, JPEG 플러스 RAW로 촬영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이 가격대에선 진짜 흔하지 않은데 듀얼 촬영, 전면이랑 후면 동시에 찍는 거, 심지어 레이아웃까지 요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저는 이거 동영상으로 듀얼 촬영 꽤 자주 쓰거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모로 기능도 다양하고 OIS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데, 칩셋 때문인지 요 동영상 촬영에 FHD 60프레임이 한계라는 거 4K 촬영은 안 된다 참고하시고,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사실 나쁘지 않아요. 낮에 찍었을 때 요 정도 화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간에 야간 모드 끄면은 요 정도, 켜면은 요 정도 나와요. 센서 크기가 작아서 걱정했는데 야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초광각이나 심도 센서가 없는데도 일부러 사람이 아닌 동물을 찍어봤는데 인물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 자체가 높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땡겨도 그럭저럭 봐줄만 해요. 그리고 접사 카메라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뭐 엄청난 작품을 찍거나 그럴 순 없는데 의외로 재밌는 사진들을 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의 안 들어가는데 모토로라는 접사에도 동영상 촬영을 넣어줘가지고 반가운 부분이 있죠. 사실 제가 카메라 여러 개 넣느니 제대로 된 거 하나 넣으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 저는 접사도 만족해요. 두 개일 때 이 밑에 AI 센서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실제로 촬영을 할 수는 없는 센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초광각이었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 5000mAh짜리 배터리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화면 켜짐 시간이 8시간 40분 정도 갑니다. 거기다가 요즘 환경을 위해서 충전기 거의 다 빠져있는데 얘는 고속충전 15W까지 들어갔는데 모토로라 무려 33W짜리를 넣어줬습니다. 더 넉넉하게 넣어줬어요. 이게 5015W여가지고 충전에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30분이면 34%, 1시간이면 61% 차고요. 1시간 반이면 84%, 2시간에 97%, 2시간 13분에 완충됩니다. 이게 딱 20W 정도만 돼가지고 2시간 아래로 딱 끊었으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대에서 무선 충전을 말하시진 않으시겠죠? 안 됩니다. 대신에 충전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최적화된 충전 80%까지 빨리 충전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패턴에 맞춰가지고 20% 마저 충전해주는 거. 심지어 과충전 보호라고 3일 이상 충전기가 꽂혀 있으면 100에서 계속 꽉꽉꽉꽉꽉 채우면 배터리 열어둘 수 있으니까 80 언저리에서 유지시켜주는 거 들어가 있어요. 아예 80%까지 제한하는 기능도 요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여기까지 모토로라 모토지 54 5G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 가격대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좀 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가성비가 좋다고 하려면 무작정 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낄 때에선 아끼지만 쓸 때에선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뭐 3D 게임이 엄청나게 된다든지 뭐 100배줌 카메라가 들어가 있진 않아도 그냥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답답하지 않고 무리가 없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맞춰줬어요. 무엇보다 이 색이나 마감 같은 게 그냥 독특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석구석 보면은 마감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요 위에 쪽에 돌비 애트모스라고 귀엽게 적어놓은 건 물론이고 요 사이드의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얘기 안 해주면 플라스틱일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폰 치고 얇고 가볍고요. 소프트웨어가 순정에 가깝다는 것도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굳이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안드로이드 13으로 출시돼서 14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그 이후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것 정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봐, 민트 이쁘지 않아? 내 주변에 보여줬는데 나만큼 좋아하진 않더라고. 대부분은 요 미드나잇 블루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이상한가?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이거 하이마트에서 단독 판매한다 그러니까 밑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키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